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도아입니다. 또이루. 그리고 저는 오늘은 순수 치킨이라는 걸 먹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원래 콜라에 체리콕을 먹거든요. 오늘은 콜라랑 체리콕을 먹겠습니다. 체리 가루는 G마켓에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잘 먹거든요. 저는 펩시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콜라가 이게 더 맛있긴 한데, 콜라보다 펩시는 뭔가 김이 너무 없는 느낌이라서 이렇게라도 먹어야 맛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가라앉아! 이거 이렇게 하면 체리콕이 되는 거야, 체리콕. 색깔 이쁘지? 얼음 너무 많이 넣었다. 얼음도 너무 많이 넣고 체리도 너무 많이 넣었다. 자, 제가 순수 치킨은 처음 먹어봐요. 여기가 어떤 맛일지 어떨지 모르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수 치킨. 이 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자들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약간 이 치킨집에, 사장님이 여자분이신가 봐. 이 치킨을 설립하신 분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도 너무 남자분들이 뭐 이런 걸 정할 수 없는 이 글자도. 이런 것도 섬세한. 오, 와, 이건 진짜 여자가 치킨집 만들었다. 오, 진짜 맛있겠다.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게. 오, 진짜 신기하네. 자, 먹방 하기 좋게. 디 도디디님 154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와, 도디디 154개 고마워. 디디야 고맙다. 근데 젓가락이 없네요. 젓가락이 없네요. 그게 약간은 젓가락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일단은 왠지 지금 바로 쭈어 먹고 싶어요. 한번 쭈어 먹어볼게요. 까자까자라. 완전 까자다 까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튜브님 고맙고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간장부터 먹어볼게요. 간장. 좀 약간 크네. 되게 신기한 게 껍질이 맛있겠어. 딱 껍질이 맛있게 보이는 껍질.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순수치킨 체인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나요?
맛있네. 나 이거 리뷰 써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고추치킨 먹어볼게요. 맵겠죠? 그러니까 고추치킨이겠죠? 매우니까. 얼마나 매운지. 조금 작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양념이 잘 발린 걸로. 진짜 맵겠다. 맵겠다. 먹어볼게요. 매운데? 땡초치킨 여기 안 팔아요, 우리 동네. 멕시카나가 없어요, 우리 동네. 좀 매운데? 땡초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알죠? 맵네요. 근데 저는 간장이 진짜 맛있어서 매운 거 잘 먹어요, 저. 간장이 진짜 맛있다, 근데. 또 간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디님 간다고? 디디님 46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 나. 맛있어. 맛있다 여기. 린디야, 너무 고맙다. 키크 뜨고 가라. 맞다, 디디. 내가 먹던 게 뭐였지? 너 이루. 이게 좀 맵다. 이 치킨. 무도 일반 포장 무가 아니고 무도 맛있어. 색다른 게 뭔가 변화를 주니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물결표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치킨 맛나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간장이 너무 맛있다, 근데. 고추는 너무 맛있는데 좀 맵다. 원래 매운 걸 시켰지만. 매운 걸 시킨 거라서. 처음 들어본 치킨집인데 맛있네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그냥 맛도 통도 체인점 같은데? 누나 동네에는 없는 치킨만 있는 듯. 그러니까 왜 그렇지? 피자도 그래. 피자도 우리 동네 피자 진짜 맛있는데 우리 동네 체인점이 아니야. 체인점인데 한 두 군데 체인점 있고 막 그래. 민재님 안녕하세요. 맛있네. 고맙습니다. 예쁘다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소스 여기다 찍어 찍어 먹는 거예요. 감자. 너무 고급스러워요. 밥에 반찬으로도 먹고 싶어. 과자. 치킨무. 밥에 반찬으로도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서. 제가 음식을 볼 줄 아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 집에서 만든 거야. 산 게 아니라. 원래 하면은 이런 느낌 안 나거든. 이런 맛 이런 느낌 안 나. 체리콜라 맛있어. 이건 체리 맛이야. 체리콕 먹어본 적 없어요? 그 맛이랑 똑같은데? 이게 만원인가 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섞어서 콜라랑 고추 양념은 맵네요. 맛있어 이거. 이렇게 먹으면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고추 맛이 나요. 고추치킨. 뭔가 소스가 달콤하고 막 달콤한 맛, 양념 맛, 이런 맛들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양념이 그런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 말대로 고추치킨이야. 진짜 그 말대로 고추치킨, 고추 맛이 나요.
진짜. 누나 여행 가. 오빠가 이예준이냐고요? 죄송한데 재밌어요? 같은데 아닌가? 근데 치킨이 속 안이 빨간 치킨이 있잖아. 왜 아시죠? 덜 익은 게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어요? 치킨집에? 근데 원래 붉은기 있으면 신선해서 붉은기로 보인다고? 근데 붉은기 있으면 그냥 좀 약간 거부만함이 나. 원래 아무리 질 좋은 닭이라고 해도 그냥 빨간색이 있으면 그냥 못 먹겠어. 괜히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 맛있네. 양념이 맛있네요. 그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적어놓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배가 불러가서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입이 진짜 짧아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입이 너무 짧아서 갓난아기 때 우유가 이렇게 우유통이 있으면 우리 언니랑 나랑 맨날 다 먹으면 울었대. 나는 다 먹기 전에 그만 먹고 싶다고 울고 우리 언니는 한 통 다 먹고 배고파서 울고 우리 언니는 주는 대로 먹었대. 두 통 먹으면 두 통까지 다 먹었대, 애기가. 근데 나는 한 통 덜 먹었대. 맨날. 그래서 엄마가 트라우마가 생겼나봐. 내가 너무 부실할까봐 너무 작게 먹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맨날 엄마가 한 입만 더 먹어라. 한 입만 더 먹어라.
한 입만 더 먹자. 예나 한 입만 더 먹자. 딱 한 입 딱 먹으면은 그거 거기 있는 거 딱 한 번만 더 먹어라. 그거 있는 거 한 번만 딱 더 먹어라. 어? 한 번만 딱 더 먹어라. 그 한 숟가락 남았다. 이제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연기 지렸어? 그래서 언니랑 그 저랑 그래서 엄마가 막 우리 언니랑 나랑 편식할까봐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이 반찬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먹었는데 니 왜 이거 안 먹는데 이거 먹어라 이러고 이거를 많이 해서 엄마가 언니랑 엄마랑 나랑 밥 먹을 때 이제 어떻게 하고 먹냐면은 이거 먹을 때 엄마 나 간장치킨 먹는다 지금 언니랑 나랑 계속 엄마 열받으라고 우리 괜히 먹는다 엄마 엄마 화장실 가는데 엄마 나 지금 나 감자 먹고 있다 엄마 엄마 열받으라고 하도 엄마가 잔소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도 계속 그렇게 뭐 먹을 때마다 엄마 나 지금 시금치 먹는다 맨날 안 먹는다 그러니까 금방 전에 시금치 먹었는데 니 왜 시금치 안 먹는데 이래서 아빠 외롭고 없다 하는데 아빠 안 외로워요 아빠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동참해요 마누라 이거 그거 치킨 먹는다 마누라 아빠도 같이 해요 한 번씩 아 배불다 우리 언니 줘야지 남은 거 역시 짬 처리는 언니가 최고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니고 또 먹는 거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